오늘 갈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악세사리 정도, 나의 마음이 평안한 정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민족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과 또 내가 내 힘으로 읽어가는 삶 사이에 미묘한 믿음과 나의 힘이 이렇게 앞뒤가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렙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장신이고 힘이 있고 싸움도 잘하는 그 아말렉 사람들, 또 아낙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이방 사람들은 뭐 골리앗처럼 그렇게 큰 장수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도전하고 또 전진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결정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정으로 잘 살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할 수가 있는데 그 점검의 데이터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절절한 구속의 사랑과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날에도 구속의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갈렙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이라는 이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주 강력한 열을 계속 가해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 순금 100%에 거의 그 100%에 가까운 99%의 금을 내는 것이 바로 금을 뽑는 그러한 그 용광로의 작업입니다. 그것처럼 그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용광로에서 달궈지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갈고 닦이고 달궈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또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결격 사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